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2020년 국회직 9급 아니에요. 8급 5번 어휘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국회직 8급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들께서도 보면 되게 좋을 만한 그런 어휘 문제, 독해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요. 그냥 관심. 그러니까 체제로서 봤을 때 중국과 같은 나라는 기존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경쟁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민주주의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란 얘기인가?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극우의 어떤 등장, 이게 민주주의가 이런 걸 허용한단 말이야? 그 다음 팬데믹 이후에 민주주의가 잘 대응하고 있는 거 맞아? 뭐 그런 글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지문이 조금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원문을 검색을 해봤더니 2002년도인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무슨 교수님께서 쓰신 글이던데,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을 출제위원들이 평상시 잘 읽으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 하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쉬운 지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즐겁게 재밌게 한번 읽어보자고요. 일단 어휘 5개 수준은 높다 낮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1번에 컴파러티브, 비교한다는 거 아니에요. 비교 연구라는 말, 여기 스터디가 나와 있잖아. 여러 문화나 여러 사회나 여러 제도를 갖다 비교해서 이제 장점 단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모델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컴파러티브 스터디 아니야. 딱 맞아요. 여기 지금 미국, 영국 그 민주주의 얘기로 나오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그 독일권 국가의 그 나치즘, 그다음 이탈리아의 파시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컴파러티브 스터디가 맞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애드버스. 애드버스 다음에 좀 circumstances라는 명사가 나와 있네요. 애드버스의 뜻이 뭔가요? 거꾸로이. 거꾸로가 뭔가요? 거꾸로라는 얘기는 안 좋다는 얘기죠. 악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Adverse circumstances.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사 adversity. 역경 아닙니까? 이거가 이 adverse에서 나왔죠? 3번에 mirror라는 동사는 뭐예요? 거울 아니야. 반영한다는 얘기지. 주어가 목적어를 반영한다. 그 다음 4번. 이건 좀 어려웠네. incumbent. 하지만 incumbent라는 단어가 국회직 8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치와 관련된 지문을 많이 읽어봤을 텐데 현직의, 그죠? 현재 지배하고 있는, 현재 어떤 직위를 맡고 있는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incumbent라는 형용사가 opposition이라는 단어와 함께 파티즈를 꾸며주고 있어요. 여당, 야당, 집권당, 야당. 보통 집권당 그럴 때 ruling party란 말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이 룰링이란 단어와 인컴번트가 동의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 핵심인데 데몰리시가 뭡니까? 딱 봐도 5번 답이 나와줘야겠죠. 입법만 무자비하게 입법기관이 그냥 법을 막 끌고 나가서도 안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입법부 무시하고 해서도 안 되겠고, 상호 견제를 하면서 서로를 제한해야겠죠. 원문을 찾아봤더니 저기 데몰리시 자리에 constraining이란 단어가, constrain이란 동사의 ing 형태가 들어가더라.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썩 어려운 글은 아니었는데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 쉬웠던 문제니까 시간을 좀 단축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몇 개 부분이라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몇 개 문장만이라도. 자, 볼게요. 왜 이렇게 필기가 이렇게 우리를 해방놓고 있죠? 좀 지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민주주의에 관한 민주주의의 behavior, 민주주의의 output, 민주주의의 outcome,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디모크라시, 안 그래도 디모크라시제였다는 얘기는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들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죠? 뭐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독일, 뭐 일본, 한국, 그죠? 비교 연구에 한 가지 결과가 딱 나왔더라. 뭐예요? 단순한 일반화가 먹히지 않더라. 다 들어맞지 않더라. 단순한 일반화가 안 먹히더라. 그죠? 단순한 일반화가 뭐가 있을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답니다. 광범위한 믿음. 미국 브랜드가 있겠고 영국 브랜드가 있겠죠. 얘네들은 다수를 먹은 애가 이제 지배하는 거 아니야. 다수결 민주주의. 그죠? 다수파가 이제 집권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이 다른 모든 종류의 디모크라시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광범위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저러테리언 디모크라시가 오랫동안 간주가 되어 왔대. 오, 미국 영국식 민주주의가 더 안정적이다. 더 생존하기 적합하다. 심지어 어떤 조건 아래에서도 아주 악조건 아래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내전 기간이라든지 보세요. 남북전쟁 견디고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2차 대전 미국 영국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비리갈리드 애즈 계속 걸리는 겁니다. Better at problem solving.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뛰어나다. 그러한 믿음이 왜 생겼을까요? 크게 반영하고 있겠죠.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1920, 30년대 그 영어권 그 국가들의 민주주의의 생존. 무엇과 이거 대비되는 거예요? 독일, 뭐, 예를 들면 이탈리아, 이런 애들은 망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런 광범위한 믿음이 또 왜 생긴 거야? 게다가, 그죠? 웨스트민스터 타입이라는 건 이제 영국을 가리키는 거죠? 영국, 아이고, 왜 이래. 영국 타입의 어떤 그, 머저러티어리언 디모크러시. 그죠? 이것은 종종 뭐라고 간주가 되었냐면은, 게런티라고 간주가 되었대요. 여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야. 그죠? 문장 구조가. 여기 보세요. 이거랑 지금 여기, 요거랑 지금 대꾸 이루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이렇게 묶어지고, 이렇게 묶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엄청나게 길어요. 하나의 어떤 보장책이라고 간주가 되었다는 거야. 유일한 길은 아닐지라도. 무엇에 대한 보장책? 그죠? 이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노동분업. 딱 일을 분업한다는 얘기죠. 그죠? 여당, 야당. 그죠? 그 다음에 투명성. 아우, 좋은 거 다 나오네, 지금. 책임성.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 새로운 문제, 새로운 기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죠? 혁신적인 방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장해준다. 영국식 민주주의가. 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checks and balance. 견제, 균형. 그죠? 뭐를 갖다가 제한하는? 입법부하고 행정부를 갖다가, constraint, 제한하는. 뭐야. 답 5번. 그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살짝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